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에서 50일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흔히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절기로 기억되는 날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에 오늘날에도 뭐 세례식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는데 오늘 세례식 중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뭐 있나요? 잘 안 들리는데 뭐 있어요? 네, 부흥회 있습니다. 부흥회 몇 번 한다고요? 몇 번만 나오시면 좋을까요? 아, 그래서 3, 3번 부흥회라 그랬죠. 평상시 금요일에 안 오시던 분들 3번만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는데 성의를 봐서라도 좀 나와야 되겠죠. 결국 모든 유익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 이거 저 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오라는 거니까 죽게 하듯 하는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두 팀씩 특송을 배정했습니다. 아예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왕 준비할 거 힘찬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부장 장로님이 매주 이렇게 출석부를 체크하세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다 점검하고 있어요. 누가 빠졌나오나. 금요일 부흥회에도 출석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속회별로 어느 속회가 제일 잘 나왔나 검사해서 제일 잘 모이는 속회는 다음번 속회 때 제가 맛있는 거 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잘 모이나. 아우,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양심 있으면 나와야겠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아,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금요일에 만나기로 인사했어요. 네.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난 갔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차기 왕으로 선택된 다윗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니까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라마 지방에 있는 나욧이라는 장소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했죠. 그러나 잡아오라고 보낸 전령들이 나욧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니까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붙잡으러 간 사람들이 영성 충만한 사무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씩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처럼. 그러니까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부흥회? 근처에만 와도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사무엘의 동네에 들어갔을 뿐인데 성령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고 했어요.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도 떠나갔고요.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붙잡으려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라마 나욧, 자기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지역에 들어서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성경에 예언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예언하다, 뭐 예언자들도 있고요.
예언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할 때 그 예자를 쓰는 겁니다.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미래의 일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게 예언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단하겠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현재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언하면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듣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다가갔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면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든 순간부터 번뇌했다고 그랬어요. 번뇌. 몹시 괴로워서 시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해치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시죠? 악령 위에다가 다시 성령을 부어버리셨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사로잡죠. 그런데 이번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다릅니다. 사울이 하는 일을 막으시려고, 다윗을 죽이려는 악행을 중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차기 왕 다윗을 친히 보호하시고 사울을 일시적으로 멈추시게 하려고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십니다. 못된 인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라도 그의 악행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격이, 사울은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울에게 성령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악령의 역사를 무마시켰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뒤에 건물 안에 예배실과 또 여러 방의 이름을 새로 지어서 간판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면 알겠지만 각 방마다 이름이 붙어있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아무도 이름을 안 불러서 저만 열심히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을 좀 써주세요. 거긴 다 의미가 있어서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방 하나의 이름을 라마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주보에도 자주 나왔기 때문에 좀 친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 라마실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울이 악한 마음을 품고 라마 나욧에 왔다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힘에 사로잡혀서 예언한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제가 라마실에서 주로 뭐 하는 광고 많이 나가죠?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 장로교로 치면 당회. 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획위원회를 왜 라마실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근처에 오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회의를 할 때 예언하는 마음으로 회의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뉴욕기둥교회는 장로님 이렇게 회의합니다. 신강교회도 물론 이렇게 하시리라 믿지만 예언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획위원회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기획위원회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어떻게 돕자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많이 했다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가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 나욧 지역 근처에만 와도 사람이 악행을 멈추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땅,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주변으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쁜 짓 하려고 달려들었다가도 예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라마 나욧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나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일어나서 빛을 보아야 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공동체에 살맛이 나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왔다고도 라마에 와서 성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악한 사람, 병든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 음란과 방탕함에 빠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뉴욕 기둥교회 성도가 있는 곳 근처에 와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집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어이, 뭔가 오늘 느낌이 다른데? 집안의 냄새가 달라졌어? 이게 뭐지? 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뭐 내일은 이제 쉬시겠지만 화요일에 회사 가시면 예수 안 믿는 회사 동료들이 어이, 뭔가 공기가 달라졌는데? 방향제가 바뀌었나? 뭔가 다른 걸 감지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느껴져야 돼요.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전. 여러분, 우리 3년 전 이맘때에 뭐하고 있었죠? 집에 있었어요. 도시가 셧다운 됐었거든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죠. 뭐 이제 뉴욕에 와보니까 뭐 이제 없어요. 네, 그쵸? 뭐 그냥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웠던 이유가 뭡니까? 감염이 잘 된다는 거죠. 전파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만 전파력이 센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도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령의 역사가 코로나의 감염력보다는 뛰어나다는 걸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근처에 가서 성령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라마 나욧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교회와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쉬는 걸 죄라고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사무엘이 은퇴 연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록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여전히 그가 있는 곳에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직분에서 은퇴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던 곳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어른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제가 금요일에 자꾸 나오라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올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서라도 단 1분이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와 가정, 일터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도 사울처럼 악령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죽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싶은 마음,
번뇌하는 마음, 비전과 소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 그런 건 하나님의 영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부정한 생각 위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생각은 물러가고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선한 것이에요. 선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마 많이 강조했을 건데요, 또 반복해서 전하겠습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외우면서 우리 반주자 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엔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정도는 외워야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화면 넘겨주시고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성령의 열매 자꾸 강조하는지 아시나요?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 근데 열매를 보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열매만 보면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 열립니까? 사과가 열려요. 성령의 사람은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근데 어디 이상한 거 가지고 와서 성경적 근거도 없고 막 자기가 성령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주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얼굴이 죽상해요. 그런 자에게 기쁨이 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맨날 싸우는 사람들 있지, 어느 교회를 가면 맨날 분쟁만 있어. 거기에 화평이 임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맨날 포기하는 사람 있죠, 쉽게. 아유, 나 안 할래. 포기하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는 거, 인내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요. 마음씨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인색한 사람들. 에? 그런 사람들이 넉넉한 자비를 갖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좀 못된 인간들도 있죠, 마음씨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양선, 선하게 바뀌는 게 성령의 역사.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충성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고요. 부드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거칠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gentleness, 온유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 조절 못하고 음욕과 탐심에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게 되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 이 중에서 어디 이상한 거 있어요? 뭐 어디 부정적인 거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합니다.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혹시 번뇌가 가득하고 다른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고 달려들고 막 무섭고 그러고 사십니까?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분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